원래 물놀이 하고 나면은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 맞아, 입맛이 돌잖아. 너무 배고파. 아, 이게 확실히. 이 새우 엄청 맛있는 새우 같아. 대하야, 대하. 이 안 뜨거워? 좀 뜨거워. 강하네, 강한 여자야. 강하게 컸어. 새우까지 남자가 없어. 스스로 까서 먹어요? 내가 해산물이 맛있는데 확실히 바다 깨끗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바다 색깔이 진짜 예쁘지 않았어? 응. 완전 에메랄드. 진짜 예쁘다. 아니 그 호핑투어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바다 거북. 열대어 보러는 가봤는데 바다 거북이 보러 간 건 처음이라 그래서 거북이가 더 재밌었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되게 가까이 와.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더라고. 진짜 알차. 한 2, 3일치를 하루에 몰아서 넣은 느낌? 근데 또 그렇게 빡세지면은 않아. 응.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확실히 투어는 식당 예약도 알아서, 숙소 예약도 알아서, 대중교통 이동도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해. 나 몸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다 연락하고 다 잡고 해야 되잖아. 밥 먹고 바로 이동인가? 응. 불쇼부러. 어, 뭐야? 시작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대박이다 진짜. 편안한 밤 되셨나요? 네. 조식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에는 그 어떤 날보다 더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려상으로 보러 가시는데요. 이 세 분보다는 접근성이 볼이 훨씬 좋아요. 세 분은 고려상으로 보러 가시기 위해서는 4시간 정도예요. 저희는 한 40분, 45분 정도 달리면 바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한 점이 좀 있죠? 고려상어는 어류예요. 크기는 2m, 3m 이상 되는, 그래서 어류고요. 현존하는 가장 큰 어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무섭겠다. 엄청 입대했어요. 고려는 딱 두 가지죠. 첫째 날에 저희가 뭘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입니다. 아, 원숭이. 가장 크거나 작은 게 고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착하게 되면 제가 음료수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가이드님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가서 어떻게 아메리카노 한잔 드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가서. 저희는 이제 막 릴라의 고래상어로 도착했고요.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뭐 다행히 고래상어가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아요. 비가 와서.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오늘의 마지막 인사예요. 안녕.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그거라니까. 생존 3일. 상어와의 3일 사비. 보울 파도에 밀려온 시체로 나와. 근데 둘이 보울 올 때 제일 기대한 게 바다 아니었어? 바다예요. 근데 어제는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다의 무서운 모습을 한번 진짜 바닷속에서 온다고 하니까 좀 설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막상 물 안에 들어가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세워졌는 냄새. 아까 그러셨어요. 가이드님이 아마 흐릴 거라고 조금 새우젓 때문에. 어때? 와 진짜 크고 진짜 예쁘고 귀여워요. 근데 입이 너무 커서 약간 너무 커피. 와. 생각보다 너무 신나다. 와 녹녹녹. 녹녹. 녹녹원. 저희 이제 고래상어 다 봤고 이제 돌아가서 후딱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물에 젖은 쥐가 됐어. 완전 생식물이지만 재밌었어요. 엄청 크고 생각보다 엄청 가까워가지고 좀 무서운 약간 그런 느낌? 저 아까 도망다니는 거 봤어요. 입이 너무 커서 약간 가까이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옆에서 보니까 좀 나름 새롭지 않아? 완전 새롭죠. 완전 신기하고. 신기하고. 완전 달라요. 수족관에서 보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한테 작아진다. 맞아. 이거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여행이 길어지면 한식을 먹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한식을 먹어야겠다. 나 국물 너무 드리웠어. 빨리 먹어, 빨리. 맛있다. 너무 힐링이지 않아? 맞아. 여기는 쌈밥집이 상추를 안 주고 배추를 주네. 언니 배추 좋아하잖아. 배추 맛있어.
아니 백수가 너무 맛있네. 나 진짜 한국인인가 봐.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역대급으로 행복해 보인다 보는데. 저 한국인 못 먹으라고요. 아 네, 네. 땡큐.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면 이거 머피그로 꼽을 거야. 어. 나는 한국인이라 밥 없이 못 살아. 반찬도 다 맛있어. 원래 반찬 맛있는 맛집이 진짜 맛집이잖아. 제가 반 걸고 드릴게요. 저는 다 먹었습니다. 한국이 반짝짝.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좀 쉬어볼게요. 빅랜드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마지막 남은 코스들 진행하러 갑니다. 하이나 조심해 조심해. 캐리어 사이즈 실화? 우리 둘의 치. 이제 여기다가 간식 그리고 기념품까지 합하면 이때 어마무시할 겁니다. 보홀에선 말린 망고를 사야 된다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싹쓸이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 아주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럼 저희 떠나볼게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알로나 벤치에 도착을 했고요. 일몰 시간에 맞춰서 와서 해질녘을 좀 가보려고 해요. 진짜 신기한 거는 보홀인데 한국말이 진짜 많아요. 보이죠? 보홀 지킴이. 다 한국말. 대장근. 서울시 보홀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알로나 빈치에 도착했어요. 낮에도 너무 예뻐요. 저희는 이제 선셋 비치에 도착을 했고요. 분위기가 엄청 한가로워요. 막 진짜 약간 요런 바이브? 보이세요? 요 강쥐? 아 귀여워. 안녕. 여기 강아지들은 다 순해요. 완전 귀여워. 안녕. 분위기가 엄청 좋고 그냥 딱 산책하거나 약간 걷기 좋은 바이브? 마지막 날 이렇게 오니까 좀 아쉽긴 해요. 약간 하루 더 있고 싶은 느낌? 지금까지 저희가 왔던 바다는 다 청량하고 푸른 색깔이랬는데 여기는 진짜 약간 연한 파스텔톤? 그런 바다라서 그냥 진짜 힐링돼요, 너무. 이렇게 한가롭게 저희도 여유를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즐겨볼게요. 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랑도 굉장히 가깝고 리조트에서 밥 먹고 쉬었다가 저녁에 그냥 산책나가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바이브입니다. 저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보홀은 강아지들마저 평화로워요. 애들이 싸우질 않아. 약간 얘들도 휴양을 하는 느낌? 또 여기가 선셋이 그렇게 예쁘대요. 이제 곧 선셋 시간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쇼핑센터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 쇼핑센터를 저희는 가는 이유는 보홀공항엔 면세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쉽다. 지금 저희가 가시는 쇼핑샵에는요, 여기서는 가장 좋은 퀄리티, 특히 미국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관세가 안 붙은 가셔서 한번 편하게 한번 쇼핑을 한번 즐겨보실 거예요. 첫 번째 쇼핑센터. 일단 파인애플도 있고 네, 그 동남아 필수품 말린 과일 있고요. 이렇게 엄청 귀여운 이런 원숭이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보홀 갱성.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저희가 여기서 되게 유명해서 직접 봤던 안경 원숭이도 있고요. 시원하고 전체적으로 볼 게 많아가지고
친구들 선물할 거. 그쵸. 그런 거 보기 좋은 것 같아. 나머지도 쭉 둘러보면서 마저 구경해볼게요. 이거는 장어포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초콜릿. 제가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카다미아 초콜릿이랑 망고 초콜릿도 있네요. 거의 말린 과일이 많아요. 아무래도 동남아에 오면 필수 코스니까. 이건 초콜릿 묻은 망고네. 진짜 살찌겠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한 봉지당 1kg. 오, 얘는 뭔가 때깔이 다르네. 오, 골드 망고래. 이건 약간 부모님 선물로 좋겠다. 어, 때깔이 다르네. 진짜 골드색이네, 망고가. 어, 이건 족제비똥 커피네. 오, 사양이 아니라. 고양이 똥? 아니라 어. 족제비똥. 하나씩 사서 먹어보면 되겠다. 난 고양이 똥에 한 표 던질래. 난 둘 다 안 먹을래. 감사합니다. 이건 별 다른 거. 돈가리 하나 맛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스틱앤볼이라는 식당에 왔고요. 약간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카레를 베이스로 한 크랩 요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 하는데 지금 일단 미역국 합격. 완전 맛있어요. 시원해요. 조개 넣고 국물 내가지고 국물이 시원해. Thank you. 와. 뭐가 어마어마하게. 와. 또 나서 또 공심새 먹방 모닝 글로리. Thank you. Thank you. 와, 진짜 화려하다. 전 해산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니, 다 사이즈도 엄청 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먹방. 맛있다. 나 진짜 치즈 사랑해. 많이 먹어, 많이. 근데 이게 아직 메인 메뉴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 크랩 요리가 나와야 돼. 튀김도 진짜 바삭바삭하다. 저는 이 왕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미쳤죠? 와, 진짜 커. 어때? 맛있어. 헉, 메인 메뉴다. 미쳤다.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미쳤다. 메인은 달라.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지. 와. 나 이거 어떻게 먹지? 아, 그렇게 다 뜯어야겠다. 맛있네. 이게 먹어보니까 게가 껍데기가 엄청 얇고 약해가지고 다 씹히네. 일단 게를 발라먹고 이 남은 이 카레 이 살 같은 거에 밥을 비벼먹는다고요. 언니 완전 스마트해. 아니 가이드님이 얘기해줬어. 와, 리얼 게딱지. 게딱지를 먹을 때는 풍미를 유지할 수 없어. 와구와구 뜯어 먹어줘야 돼. 겁나 맛있는데 이거? 난 지금 1순위가 바뀌었어. 뭘로? 여기야. 맛있어. 해산물 요리 맛있어. 언니 어디가 1순위야? 다 맛있어서 1순위를 못 뽑겠어. 난 지금 이 순간 여기. 언니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나 다 좋았어. 스노클링도 좋았고. 스노클링이 막상 하기 전에는 막 겁도 나고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근데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장난 아니다. 나도 바다 수영 좋아해가지고 재밌더라고. 날씨가 좋든 흐리든 그냥 그 자체가 재밌는 거.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 한국에 가서도 생각나겠다. 놀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시면 저 가이드 할게요. 가이드 할게요. 다음번에 만약에 오신다면 진짜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인맥을 동원해서 그거 보여드리고 이번에 여행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한번 다시 오셔도 되겠습니다. 차가 나가시고 한국 가셔서 뭐 무슨 장관이 참가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 투어를 이제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비그랜드 리조트요. 숙소 빼고. 비그랜드 리조트 조식이요? 저는 한 군데만 골라야 된다면은 호핑 투어를 딱 고를 것 같아요. 버진 아일랜드 들어갈 때
딱 그 배 타면서 보이는 풍경이랑 막 하늘이랑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어쨌든 보홀이 바다가 굉장히 예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스노클링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스노클링 끝난 다음에 직원들이 잘라주는 과일까지 먹으면 천국이다.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조금 전반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을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전반적인 코스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조금 게으른 성격이어가지고 살짝 피곤하긴 했는데 그거를 다 잊을 만큼 좀 재밌었어요. 만약에 내가 딱 3일만 여기 안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 보호를 정말 다 보고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스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딱히 고칠 건 없는 것 같아요. 너 혹시 이네 패키지 여행이라는 건 가봤어? 보통 20대 이후에는 엄마 아빠랑 가는 거 아니면 패키지 여행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느낌?